귀로 마시는 한 잔의 술이 있다면 이것은 거의 소독약과 같은 도수의 방송! 시바스 리가르 귀때기 돌려버리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질러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병신년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적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오늘도 병신 같은 대한민국에서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을 당신에게 잠깐이나마 웃음을 드리기 위해 기꺼이 병신이 되어서 달립니다. 자, 그럼 날이 갈수록 이 새끼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궁금한 인간,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이 새끼의 더러움을 포장할 수 없는 생각하는 호모 파충류 빡가능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의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녹음실은 저의 앞내로 코털 속에 닭살이 쳐돋고 거의 없다의 맞방열기 덕분에 사타구니 털드는 붓글씨를 써도 될 만큼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떠나간 봄날을 기리며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빡가능이 녹음실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예. 애가 마태가 완전히 갔어요. 아, 오늘 제가 두탕을 뛰어야 되거든요. 아. 한 사람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바 좀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1.5탕씩 오바를 예, 떨어야 돼요. 예,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덥죠 여기가? 아, 녹음실은 정말 너무 덥다. 여기는 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너무 거야? 너무 더워. 지금 업다님 모공에서 송골송골 송진 나오고 있어요. 개소리. 내가 나무냐 이 새끼야. 저 송진 모아서 아편 만들고 싶어요. 아, 송진 모아서 말리면 아편이 나. 되는 거야? 네. 송진 말리면 아편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요. 생긴 것도 아편같이 생겨가지고. 야, 송진 모아서 말리면 송편 아니야? 아, 그런가요? 아, 송편이다. 송편이지, 이 새끼야. 아, 그러네. 우리 오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딴지 라디오의 성녀 박세롬이가 없습니다. 예, 예. 도망갔어요. 예. 탈출했습니다. 아, 아쉽게도 이 세롬이가 학업하고 방송을 병행하는 게 예, 너무 힘들어서 예. 방송을 좀 줄이기로 결정을 했대요. 아간파천입니다. 아간파천. 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지금쯤 저기 돌고래 공사관에 아, 죽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아, 그 돌고래 죽지 않지. 예. 아무리 죽쳐도 죽지 않아. 예, 죽지 않아요. 아무나니 니혼고하고 저기 뭐야 또 어디야 슈퍼스타 K에서 예, 예. 박세롬의 음성을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엄청 아쉬우실 테지만. 아, 근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글쎄, 원래 우리 가옥거리 직무였던 예. 적이 없잖아. 아, 그렇죠. 우리 직무는 없죠. 직무가 없어. 직업의 소명의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직무 유기도 없는 거지. 네. 아무리 청취자분들께서 섭섭하다고 하더라도 네. 뭐 가옥거래 성녀가 젊은 처자 앞길만큼 중요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세럼이 없다고 순순히 망할 놈들이 아닙니다. 예. 아,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게스트들도 기다리고 있고 예. 또 가옥걸 대개편 예,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복용하던 약도 갑자기 안 하다 보면 이 금단 증상 때문에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잖아. 맞아, 가슴도 막 불구멍하고. 그 영화 유호성 나왔던 그 친구 보면 콧구멍 계속 벌렁벌렁 가지. 그래서 네, 그 저기 그렇죠. 자기 와이프한테도 물어보죠. 예. 자기 와이프는 약도 안 하는데 약도 벌렁벌렁. 너도 벌렁벌렁하지 이러고 물어봐. 콧구멍이. 여러분들 솔직히 박세롬이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실 텐데. 그렇지.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 박세롬이 양이 말했던 컨텐츠가 그리워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 그 성음 예? 네네. 그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 금단 증상을 제가 제거해 주십사. 아, 제거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지만 금단 증상을 약간 그 소프트 랜딩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 방송에 가장 헐떡거렸던 거렸던 박세롬의 성음 컬렉션을 오늘 시범적으로 아, 오늘 공개하나요? 런칭을 하겠습니다. 들리죠? 야, 이거 야, 돈 받고 팔자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AV 업체에다가 이 성으로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요즘에 왜 AV도 한국어 더빙 예, 같은 거 좀 예, 예. 이런 걸로 좀 해야 됩니다. 맞아. 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예예. 가업걸 공개 녹음이 6월 말에 있습니다. 6월 말에 공개 녹음. 6월 말에 공개 녹음이 있습니다. 예, 저번에 공개 방송 때 안 오셨던 분들 과연 이 사람들의 면상이 얼마나 썩어 있을까? 그렇지. 과연 거의 없대 모공이 정말 송진 나올 정도 두꺼운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빡가능의 발냄새는 어느 정도인가? 예, 실제로 바지를 내리고 아니죠. 방송을 하는가? 예, 예. 아니, 정말 그렇게 조그만가? 예. 이게 다 확인을 하고 싶으세요? 예, 예, 예. 사진을 찍지 마세요. 어제 벙커 왔는데 그 벙커 예. 매니저가 예, 예. 벙커 매니저 중에 꼬치가 있대요. 아, 맞아. 아니, 벙커 매니저는 아니에요. 그분은 저기
펍을 바를 담당하시는 매니저분이에요. 아, 악기상이 그랬나? 예, 악기상이죠. 아, 악기상이 그랬는데 꽃이 이름을 뭘로 정할까?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꽃이로 해요. 이러니까. 아니 그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 아 그렇구나. 아니 아빠 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처음에 아빠 꽃이라 예, 그랬는데. 어 그럼 아빠 꽃이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예, 예, 예. 아 좋다고 예, 그렇게 하겠다고. 작아요. 예, 몇 개 내용물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빡가는 예. 꽃이로 바꾸기로 했다고. 네, 악기상이 저를 데리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아, 성희롱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적 지식이 아니었을까 예. 싶은데. 아, 그런 말 안 되죠. 아니 아니 악기상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합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셔. 악기상이 큐트한 거 좋아하시더라고. 큐트한 예, 거. 예, 귀여운 거 좋아하세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더라고. 목소리는 큐트하잖아요. 아, 생긴 것도 큐트하세요. 예, 예. 좋아합니다. 아무튼 가업과 공개놈은 6월 말에 있는데 아, 참가하신 분들은 가업걸 녹음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시고 예, 예. 웃음소리와 특이하게 좀 이분 재밌다 싶으신 분은 예. 저희가 초대석에 모셔서 아, 그렇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아, 공개 녹음이라는 게 다들 녹음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 다 들어오는 거죠. 제가 특별히 두 분의 여성분에게 네. 저의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엔지니어석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좌청력 500호가 가능합니다. 아, 네 옆에 앉히겠다는 예, 거. 좌압내 우압내가 가능하니까 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때 빡가는 옆자리 왼쪽 오른쪽을 강하게 선택해 주세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좌암내 우꼬린내 맡고 싶은 냄새가 암내인지 꼬린내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참고로 암내 맡으시면은 그 샤넬 냄새가 나고요. 아. 꼬린내 맡아 보시면 저 청나라에서 담가놨던 200년의 청국장 냄새가 나요. 아, 샤넬과 아, 청국장이네. 예, 아, 두 개의 아. 조합이라면 요식업을 꿈꾸시는 분은 오른쪽에. 그 디자인을 꿈꾸시는 분은 왼쪽에 앉으셔가지고 영감을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청국장 선택하시는 분들은 취향 예. 진짜 이상하신 아, 거야. 좋은 거죠. 두반장 냄새도 같이 나요. 콧구멍에서는. 네, 그리고 거의 없다 옆자리는 없고요. 여기 예. 그 녹음석 자리랑 여기 예, 예. 관객석을 저희가 따로 예, 마련을 할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개 녹음이 잘 되면 저희가 좀 공개 녹음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 쭉 예, 하는 예. 걸로. 예, 그리고 저희가 컨셉이 있어요. 녹음실 들어올 때 매우 덥기 때문에 하이탈이는 네. 기본적으로 갖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 지하철 같은 거 보시면 반주만 이거 타는 그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업다님이 거기 이벤트 할 때는 자기의 아, 털들이 엮어서 모직물 빤수를 만들어서 마치 빤주인 것 마냥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즘에 껄님이 뉴욕에서 그거 지금 예, 하고 계시죠? 그거 하고 있지요. 제가 기술을 전수해드렸어요. 예, 털들은 혐오스러운 게 아니다. 아, 이걸 표로 내거나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예. Bread is not 혐오. 이런 거에서 아, beard. 브레드는 빵이죠. 아, beard is not 혐오해서 자기 몸에 나는 모든 털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답니다. 아, 겨털 기르기 운동도 하고 예, 있어요. 음모 기르기 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코털도 삐져나와가지고 예, 코털 갔다가 이렇게 후비인데요. 기도 후비고 길게 늘려트렸어. 이게 늘려? 예, 늘렸어. 그래서 철렁거리기 힘들면 아, 개새끼야 들어와지 마 이 새끼야. 아, 너무 길어지면 코에다 아, 귀에다 걸고 다니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야 여러분 저희 가꿀 녹음 예. 실제로 그렇게 더럽지 않고요. 예, 예. 야 이러니까 맨날 남자만 아, 오는 거야. 예. 여자 한 명도 안 예. 오고.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빡가는 옆자리 되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내와 꼬린내를 빡가는 옆 라인선이 거의 뭐 장동건이에요. 오우 야 너 야 너 깍다구가 대단하다 야 어디 장동건을 끌어들이니 너. 그리고 업다님 옆선은 거의 뭐 지구본이에요. 야 지구는 어디나 다 엽선 아니야? 예, 아 그런가요? 아무리 돌려도 예, 정면이 예, 안 나오잖아.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분을 모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여기 녹음실이 굉장히 제한돼 10명이죠, 있기 때문에 10명. 딱 10분 예. 모실 거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무작위 투표를 통해서 남자 5분 여자 5분 선발해서 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신청자 받겠습니다. 예. 뭐 팟빵 게시판도 좋고요. 아 근데 웬만하면 딴지 라디오 클럽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맞아요. 저희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기가 좋으니까. 예, 왜 그러냐면 클럽 게시판에 글을 여러 명 안 남겨 주셔서 방송 인기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라도 어떻게 좀 글 리젠을 좀 예, 돌려야 되겠어요. 아, Q&A도 받습니다. FAQ도 받습니다. FAQ 뭐든지 받아요. 다 받아요. FAQ, 예, 욕도 받습니다. 에이. 알겠습니다. 가업과 공개 녹음이 6월 말에 있으니까 예. 오늘부터 신청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저 멀리 타양 뉴욕에서 오늘도 저희 가옥걸을 위해서 섬세하게 원고를 작성해 주시는 비둘기똥의 성자 예, 예, 네. 예. 그럴 걸님이 오늘도 요도를 가득 채운 모이들을 예. 타임스퀘어 광장의 비둘기들의 얼굴에 부각해 하면서 예, 예, 예. 노숙자들과 한 잔 보드카를 나누어 예, 예, 먹으면서 예. 마음으로나마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맞아요. 이분 요즘에 페이스북 방송하시는 거 봤죠? 예예. 예. 요즘에 그 오줌 냄새 나고 그 쥐 돌아다니는 그 뉴욕의 지하철. 예. 이거를 막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어요. 예예 예, 예. 근데 그럴 걸림이 있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더라. 예 맞아요. 아, 너무나 익숙한 마치 거기가 고향인 것 마냥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예, 예. 거기에 오랫동안 지하철 레일 사이에서 잠을 들었다 깼던
그 오래된 콜럼버스의 진실을 갖고 있는 아 마치 이상한 그런 아 올리버 트위스트의 뒷이야기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건 알겠는데 콜럼버스는 예. 왜 나온 아, 몰라요. 올리버 트위스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예.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럴 걸님이 예. 원고와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가옥걸 출발하겠습니다. 슝! 벙커1 바에서 판매 중인 맥주와 안주에 관한 광고입니다. 듣기 싫으신 분들께서는 과감히 스킵을 해주셔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전국 안주자랑! 오, 이게 뭐야? 여러분들 벙커원에서 드디어 안주가 런칭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거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안주예요. 맛있네요. 일단 이거. 안주가 있다는 거는 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또 술 새로운 라인업이 런칭됐습니다. 이번에도 맥주야? 자, 첫 번째 뭐야? 맥주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제 맥주 상변 발효 에일만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그렇지. 라거를 하나 들여놨어요. 아하. 아, 여러분들 라거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라거를 했는데 필스너 우르케. 아 필스너 우르케. 이 맥주가 뭐냐? 어. 과거에 제가 방송명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MBC 브랄제로에. 아 브랄제로. 브랄제로에서 대한민국의 소믈리에를 모아놔서 한국에 날고 긴다는 맥주 수십 종 갖다가 테스팅한 데서 아.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브랜드. 아 그 블라인드 테스트했구나. 예, 눈 가리고 이거 봉사들만 갖다가 테스트한 게 있는데 이 필스너 우르케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아 1등. 예,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우르케. 아 독일 이름의 맥주인데 실제로는 체코에서 만들어진 맥주입니다. 아 이 맛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아, 어떤 맛이냐? 여러분들 먹는 그 카스, 오비 아니면 화이트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소맥 만들 때 사용하는 예, 예. 싸구려 맥주들이죠. 아 이게 어떤 맛이냐? 아 필스너 우르케의 진한 맛을 먹고 한 5,000cc 먹고 오줌을 누르러 갔어요. 오줌의 색깔 마치 그 찔끔찔끔 나왔던 맥주 향이 섞여있는 오줌의 맛이 이 카스가 아닐까라는 상상이 될 정도로 이 굉장히 진하고 호평이 가득합니다. 필스너 우르케를 마시고 마시면 바로 오줌을 싸면 그게 바로 카스나 오비가 나오는구나. 되는 거다. 약간 찝찝한 맛. 혓바닥 들어가는 순간 그 진군하는 프로이센의 그 병사들처럼 혓바닥을 짓눌러요. 아 지금까지 라거 맥주는 라거가 아니었구나. 엄청나게 연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목넘김 하나도 기가 막힙니다. 기존의 카스 맥주, 카스 목넘김 좋다 그러잖아요. 목에 들어가면 이거랑 비교하면 이 치아와가 성대리 혓바닥을 핥는 느낌이다. 치아와가. 근데 이 필스너 우르케를 딱 넘기는 순간 이 성대를 빡가는 게 어금니 앙깔 붕괴는 그 따끔따끔하고 거친 남성의 마초스러운 최민수의 목넘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너야 예. 근데. 아, 아무튼 사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잖아. 아무튼 로트와일러 정도의 악력을 가진 성대 짓눌림이랄까. 아주 셉니다. 아, 이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예. 그 일반 맥주가 네. 라면으로 끓인 짬뽕 같은 느낌이라면 예, 예, 예. 그 여기 뭐야 필스너 우르켈? 예. 이거는 마치 그 의정부에서 파는 존나 매운 예. 짬뽕이 예. 혓바닥을 막 씹어가 예. 딱딱딱딱 때리고 넘어가는 그건 것 아니고요. 라면에 비교한다면 그 매운 정도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시위 나갔는데 캡사이신 물대포를 콧구멍으로 마시고 세수를 한번 하고 뒤를 돌아 도망가는데 물대포가 똥구멍으로 들어와서 관장 안에 쳐들어가는 느낌의 매움이랄까? 아 눈물이 막 흐르겠네. 아무튼 기존의 라거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아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얘기 드렸던 대동강 페일 에일. 아 이거는 덴마크 미켈러 양조장에서 더부스의 한국에 이 회사와 협업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동강 페일 에일. 아, 이거는 마시면 바로 마시면 바로 북한이 귀순하고 싶어져요. 아 갑자기 진짜 해조선을 나가고 싶은 오로지 맥주 때문에 예, 맥주 딱 먹으면 내가 지금 먹은 건 맥주인가 마치 자유를 한 거 한 잔 한 거 같은 갑자기 이 회사에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저 김원주 총수를 까먹에 깜방에 넣고 싶던 어떤 자유의 향기가 마음껏 드러납니다. 너무 빡가는 개인적인 욕망이 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맥주는 됐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지금 제가 먹는 거는 쩝쩝거리는 저 소리는 연어 튀김입니다. 아 근데 이 연어 튀김에 나는 연어가 이렇게 두텁게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 아 일단 이 연어가 어떤 연어냐 저희는 생 라이브 연어를 갖고 왔어요. 코스트코에서 매일매일 손질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아. 춤추면서 강을 거슬러 오르는 라이브 댄서연을 바로 잡아서 그 자리에 떠줘서 아. 유통시키는 건데 아하. 생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정도로 소량만 떼어가지고 저희가 한정된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튀겨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냉동은 또 안에 육즙이 없습니다. 아. 이건 생이기 때문에 엄청 육즙이 많고 어. 색깔부터 냉동과 달라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단 순수한 순백의 핑크빛. 와, 그 핑크빛 보기 힘들죠 요즘에. 이 복숭아빛이라고. 아, 그렇죠. 그 야한 색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10대 연어 같다. 아, 큰일 날 뻔했다 너 지금. 10대 연어라고 해야 되나? 연어가 뽀얀 속살 핑크빛. 아, 그래서 너무 이 색깔하고 육즙이 가득해서 혓바닥 탁 넣고 딱 한번 돌리잖아요. 아, 돌림이 물이 계속 나와. 뭐가 혓바닥인지도 모르겠어. 아, 이게 혓바닥인지 이게 내 살인지 이게 연어인지 모를 정도 부드러워요. 내 혓바닥에서 흐르는 침인가 아니면 연어가 뿜어내는 육즙인가. 아, 이게 헷갈릴 자, 정도로. 아, 이거를 만들어준 저희 주방장. 여러분들이 벙커에 오시면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그분이죠? 예. 아, 이분은 일단 오시면 일단 무시무시해요. 아. 이분하고 말을 솔직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원이 저희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이분이 요리를 하는데 보통 사람과 다른 복장을 하고 일단 요리를 해요. 어떻게 하는데? 일단 이분이 처음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주방 청소를 했어요. 아. 들어가 봤는데 미드 덱스터 보면 이놈이 살인범을 잡고 해부하기 전에 엄청 깨끗이 비닐 칠하잖아요. 덱스터의 작업실. 그거 같아 진짜. 엄청 깨끗해. 사실 빡가는 일할 때 존나 더러웠거든요. 예, 예,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아니 연어를 써는데 모르게 칼이 많이 필요한지 마치 팔다리, 콩팥, 신장 이런 거 나눌 때 따로 쓰는 거 막 칼이 많고요. 아, 수술용 메스처럼. 아, 도마도 엄청 많아요. 아, 그리고 이분이 머리에 또 두건을 쓰고 그 덱스터가 하는 그 두꺼운 앞치마 있잖아, 가죽된 거. 그리고 칼을 딱 드는데 너무 무시무시해요. 야. 그래 이분 다 요리하고 딱 나오면 일단 동공이 없어요. 이거 뭐야 그게? 아, 수염이 엄청 많이 길러서 정말 전기통만 들면 전기통 살인마입니다. 아, 이분은 근데 웬만하면 밖에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잘 안 나오시죠. 안에서 계속 그냥 칼질만 하시는 거구나. 아니, 이분 모습 보면 분명히 우리 주방에서는 소나 돼지를 도살할 것 같은데 연어가 나옵니다. 연어가 나와. 아, 그 정도로 거의 여포나 장비 수준의 스킬을 갖고 있는 분이 도살해 주는 연어를 맛볼 수가 있다. 너 이러다 담가지겠다 야. 야, 근데 예. 이게 빡가는 게 너무 정신없이 얘기를 하고. 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일단 연어의 예. 속살이 살아 있을 때 예. 잽싸게 요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네네. 근데 그 연어 속살이요. 얼마나 두툼하냐 그러면 우리가 왜 패밀리 레스토랑 가 가지고 이 정도 크기의 그 소고기 스테이크를 하나 시키면 예, 예. 보통 5-6만 원 해요. 예, 맞아요. 스테이크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세 덩어리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바로 저분이 약간 트로이 목마다. 아. 벙커원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재료값 존나 쓰고. 아, 재료값 이거 재료값도 안 나와요. 얼마나 싸게 파는데. 그리고 직접 만든 타르타르 소스. 아, 이 소스 죽입니다. 아, 이 타르타르족이 그 말 타고 다니는 기마 유목민족인데 걔들이 적군의 목을 베면 그렇게 소스를 담갔대요.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 아, 타르가리엔은 예, 저기죠. 예. 왕좌의 게임이 나오는. 예, 그 타르가엔? 아, 그분이 만든 것 같은. 그분 하여튼 아, 무언가 되게 맛있는데 뭔가 유럽스러워요. 왜 이렇게 맛있지? 마치 그 들어가자 말할 것이 들어간 것 같은. 아, 굉장히 기름지고 매콤하고 상콤한 그런 타르타르 소스를 직접 제작해서 거기다 식초 소스까지 같이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다이어트 적이에요. 아, 그리고 같이 나가는 이게 생선 연어 튀김이 감자가 가득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이 감자는 가장 베이직한 아주 기본기에 충실한 감자. 연어나 감자나 굉장히 두툼합니다. 입에 딱 감자를 넣는 순간 아, 눈이 딱 감기고 아, 눈을 감자마자 이미지가 떠올라. 아, 감자가. 아, 그 인더스 그 평원에서 잉카족들이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스페인 비라코차 딱 와서 그걸 보고 무릎을 꿇는 듯한 그런 착각? 맛이 아주 무지막지하다. 아, 고작 감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이러한 양식을 주었구나. 아. 나도 모르게 이 신앙심이 싹 터지는. 아, 교회 가고 싶은. 아, 진짜 교회 가지는. 소망교회로 바로 뛰어가고 싶은. 정말 또 잘 튀겼어요. 아, 맛있어요. 이것도 기본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겉은 바삭바삭, 안엔 폭신폭신. 아. 사실 이 벙커에서 뭐 요리를 해봐야 뭐 예. 지네들이 뭐 얼마나 하겠냐라고 예.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예. 근데 사실 벙커도 알아요. 예. 알기 때문에 진짜 네. 기본에 충실한 요리들만 맞아요.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주방장님 이거 튀기신 분이 일본 유학파예요. 아, 일본에는 이 감자 튀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유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감자 유학원이라고 거기 가셔가지고 실제로 유학을 한 2-3년 동안 감자 튀기는 법만 도제로 배우셔가지고 이 감자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아, 아, 이분 맨발 봤는데 발가락도 감자같이 생겼어요.
야, 둘 중에 하나 골라봐. 감자야, 예. 연어야. 아니 같이 나온다니까요, 감자나 연어. 아니 그냥 골라. 뭐가 더 예. 맛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두 개 다 맛있습니다. 아... 와서 맛보세요. 맛보시고 맛이 아... 없다. 빡가능의 귀싸대기를 부려치세요. 주방장 일단 눈을 보시고 다시 말을 바꿀 거예요. 아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주방장을 불러요. 아... 그러면은. 맛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 주방장이 데리고 작업실로 예, 들어갈지도 몰라요. 들어가면 덱스터예요. 어쨌든 벙커에서 예. 새로 런칭한 안주 예, 예. 연어튀김과 감자튀김 예. 이거 뭐 일단 양이 풍부합니다. 아 엄청 많죠. 음식이 양이 조금 먹기가 싫잖아. 아, 정말 자기 허벅지살 자른 것 같은 두툼함. 정말 두툼하네. 이거 지금 안주 한 상인데 나하고 빡강이 배불러서 다 먹어요? 먹질 못했어. 예, 예. 아무튼 양 많고 맛있으니까 예. 벙커 찾아주신 분들께서는 아까 무슨 맥주라고 그랬죠? 아 대동관 페일레이라고 아. 필스너 우르켈. 필스너 우르켈. 제가 먹었어. 마셔봤는데 필스너 우르켈 추천드립니다. 예. 굉장히 진해요. 뭘 마셔봐요?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타월에 달지도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먹어보고 말을 하지. 너 필스너 우르켈도 안 사 먹어봤어? 나 맨날 먹죠. 이거 웃기고 있네. 아 좋아합니다. 대동관이나 처음 하시겠지. 아무튼 둘 다 맛있으니까 예. 한번 구매 주문하셔서 한번 드셔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맛이 없으면. 빡가능의 귀싸대기를 후려칠 수 있는 1회 이용권을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헬조선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빰!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자, 저번 주에 헬조선 오... 아 일주일 동안 또 엄청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헬조선은 정말 불꽃놀이처럼 반짝반짝하는 이야기들이 가슴 깊이 사무칩니다. 존나 다이나믹 코리아. 왜냐하면 예. 사람이 많이 죽어. 다행. 에이, 그래도 남이... 사람이 죽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원래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은 솔직히 사람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할 때 울면서 얘기합시다. 사람이 죽어. 그럼 욕은 좀 들먹을 수 있겠다. 그렇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울어줘야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네가 울어. 예. 자, 사람이 많이 죽어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아 사실 뭐 이렇게 웃어넘길 일은 아닌데 예. 아무튼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사선하신 분 있죠? 네. 나시번 의원님. 나시번 의원님. 저번에 저희가 이분 한번 다뤘습니다. 예, 이분 존경합니다. 아 근데 이분은 이번에 실명을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죠. 고소 고발 뭐 아주 뭐 자유자재로 날리신 분이 아직까지는 저희 방송 유명하지 않으니까 고소는 그렇죠. 안 들어왔는데 분명히 제가 사건 하나 때문에 유명해지는 시점에 저와 없다니 고소 줄줄이 들어오겠죠. 껄림과 딴질보는 그때부터 고소장이 하루에 두 탕씩 들어올 겁니다. 이제 벼르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방송 이렇게 예. 다 저기 뭐야 다 들으신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좀 없애버릴 수 없네. 진짜 유튜브에 누가 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예. 아무튼 이 나시버니온 이번에 사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선. 동작구 국회의원 예, 예. 또 되셨는데. 아 이게 죽을 사선이에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아무튼 사선을 하셨는데 저번에 따님 그 부정입학 의혹 때문에 나 이거 진짜 제가 한번 다뤘잖아요. 예, 예. 이게 엄청나게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이거 엑스파이 멀더가 와서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멀더도 아마 풀지 못할 거야 이 사건은. 예, 예. 자 보세요. 나 의원님의 따님이 장애우십니다. 예? 장애우 특별입학 전형 실기시험을 보는데 예. 마침 심사위원장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병신 씨. 네. 이병신 씨. 이병신 씨. 세대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예. 우리가 장애우라고 부르잖아. 예. 병신이신 분들은 병우라 그러죠. 병우라고 불러야죠. 아유, 예. 이병신 씨인데 이제 뭐 애칭 이병우 씨로 예. 해서. 아무튼 이분이 떡하니 앉아 있는데 이분이 누군가니 나 의원이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음악 감독으로 꽂아준 분이야. 음악 감독. 와. 이거 두 개만 해도 엄청난 분이에요. 이것도 명예직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 이 꿀직입니다. 예. 마침 또 학교는 또 어디냐? 예. 나 의원이 학과장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성신여대.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기 딱 학교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나 의원 말로 따르면 이건 뭐 이 모든 건 다 우연이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성적에서 고른 것뿐이겠죠. 그렇죠. 성적에 맞춰간 것겠죠. 또 이 우연히 나 의원의 따님이 자기 엄마가 누구라고 말을 해요. 면접에서. 예. 보통 이 정도면 실기 탈락해야 되는데 예. 원래 자기 부모가 누군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정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대학교 예. 면접에 가서 지 엄마가 누군지 얘기를 왜 해요? 지 얘기를 해야지. 게다가
또 있습니다. 네. 우연히 MR을 준비하는데 이 MR이 사용이 안 되는 MR이었어. 예. 근데 보통 이 정도면 야, 네 책임이지. 집에 가. 이러고 집에 보냈을 거 아니야. MR 안 되는 것만큼 할 만큼만 해라. 그렇지. 보통 이래요. 그렇죠. 보통 이제 말아먹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의 또 그 병신 친구 예, 예. 이병호 씨가 병호 씨가 갑자기 면접을 25분간 중단시켜. 오. 그래 MR을 플레이할 수 있는 카세트를 갖고 와. 어, 그것도 누구 시켜가지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무슨 금괴 찾듯이 보물 찾기를 했어요. 또 자기 밑에 그 학과에 있는 애들을 막 부려가지고요. 예, 일개 면접을 보기에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을 위한 엄청난 우연. 우연. 어머니 이름을 얘기한 것도 우연. 이 우연의 우연이 중첩이 돼서 예. 마침내 이 나이원의 따님이 눈물겨운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쓰면서 합격을 한 겁니다. 어, 예, 그렇죠. 아니, 빡가능 의원님. 예. 이거 이런 우연이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우연을 확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가령 내가 원나잇을 했어요. 아,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할 수는 없죠. 가령이니까. 아, 가령 했는데 아,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한 방에. 어, 그래서 같이 사는 거야. 어. 살고 있는데 막 사타구니가 간질간질해. 어어. 비뇨기과를 갔어. 어. 근데 나한테 무정자증이래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에이즈 복균자야. 아, 인생 망했다 다 살았다 그래서 일단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깼어. 근데 살아있어. 아니 왜? 아니 번개탄이 불량인 거야. 아, 중국산이구나. 예. 어, 그리고 어, 뭔가 막 앞에 막 이상한 환각 같은 게 보이면서 없다는 수십 마리가 나에게 막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여의봉을 들고 막 고기로 되는 여의봉도 막 휘둘르는데 갑자기 정신 차렸어. 이 번개탄이 불량에다가 이 싼 연료를 갖다가 섞었는데 그게 본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태가 간 거죠. 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확률이다. 이 확률이란 무정자증이고 에이즈 보균자인 빡가는 나이트에서 원나잇했는데 그 여자 임신을 임신까지 했다. 거기다가 번개타는 마침 또 본드로 만든 번개타는.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집에 갔는데 나는 무정자증인데 애가 나왔어. 애가 나왔어. 근데 나와 비슷해. 그 누구 애인 거야? 어마어마한 확률이야. 이런 확률이다. 이야. 예. 아,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진 겁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해외 토픽에 나가야 돼요. 예. 엑스파일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어요. 놀랍잖아. 예. 근데 나연이 뉴스타파에서 인터뷰를 가니까 말을 한 마디도 안 해. 예, 화만 내셨죠. 뭐 우연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뭐. 예. 그래서 그 오버버버 하다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니까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때려버립니다. 그렇죠. 누구를? 기자를. 그래서 뉴스타파 기자분께서 법정에서는 일이 있었어요. 예.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런 말 있죠.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조져라. 예. 딴지가 마음에 안 들면 빡가능을 조져라. 맞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 아, 놀랍습니다. 이분을 기어이 법정에 세우고야 많은 이 클라스 혼내줘야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뭐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하고 나서 뭐 걔들은 그래도 사과라도 하잖아요. 네. 자숙이라도 하고. 근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냥 기자를 고소 때려버리는 겁니다. 됩니다. 이야, 대한민국 전통이에요. 대단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만 맨날 그렇게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욕은 하고 싶은데 고소당하기 싫어. 그러니 만만한 게 연예인인 거지. 또 뽑아줬잖아. 사선 의원이에요. 누가 건드려? 사선. 도대체 나시범 의원한테 사선이나 시켜주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죠. 이거 보세요. 해조선에서는 원래 높으신 분 건드렸다가 좆됩니다. 네. 내부 고발자들. 왜 군대에서 군납비리 같은 거 자기가 먼저 까발렸다가 잘리죠. 다 생계 잃고 거지처럼 살잖아요. 네. 역시 우리는 해조선에서 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 또 저번 주 이런 일도 있었죠. 강남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예.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어요. 저번 주에 그 박세롬이가 이주의 개새끼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꽃을 사다가 사고 현장에 놓고 추모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남의 꽃집들이 예. 국화와 장미의 가격을 두 배로 뻥튀기 하는 훈훈한 미덕을 보여줬답니다. 예. 이 맛에 또 헬조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진짜 헬조선 맛이죠? 그것뿐입니까? 뭐. 그 논산에 사람들, 군인들 머리 밀고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가고 난 다음에 그쪽 부대에서 외방 외출을 가족들을 나가게 하면은 이 사람들 어디 멀리 갑니까? 잠깐 동안 자기 아들 봤다가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멀리도 안 하고 그 동네에 펜션 같은 거 예약한단 말이에요. 위수 지역도 있으니까. 와, 6시간에 150,000원! 야, 진짜? 예! 야, 씨발, 150,000원이면 거의 호텔 아니야? 그것도 담합을 해가지고 다 150,000원! 아. 거기에다가 샤워기에 따뜻한 물 안 나오지. 뭐, 이불은 안 빨았지. 뭐, 이것저것 그릴값 빌리는 거 2, 3만원 받지. 이야. 뭐, 숙값 만원 받지.
요걸로 어떻게든 뽕을 뽑아가지고 군대 보내서 걱정스러운 부모님의 가슴까지 한 방에 보내버리는 이 맛에 헤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놀라운 창조경제네요. 예. 아니 5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다시 만난 장병과 가족들, 6시간의 짧은 영외 면회 시간입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훈련소 근처 민박업소로 갑니다. 얼마씩해요? 10만 원짜리도 12만 원짜리까지 못하면 15만 원짜리 있고. 컨테이너를 개조한 방에서 자녀에게 고기를 구워 먹이는 가족. 창문이 없고 4명이 앉기에도 좁은 이 방의 요금은 12만 원입니다. 수돗물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네, 어떻게 씻겨요? 안 되면 뭐 가져가야죠. 15만 원을 준 이 방도 낡은 주방용품이 시설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밥통도 요즘 누가 저런 거 씁니까? 다음용소 쓰죠. 사정이 이렇지만 논산을 벗어날 수 없는 가족들의 처지에선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떡해요. 10만 원이라도 해야죠. 애 잠깐 한 시간이라도 재우고 씻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훈련소 주변 상당수 숙박업소가 이처럼 매주 수요일 영외 면회 때마다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6시간에 15만 원이라 예. 보통 요즘에 그 모텔 대실 같은 경우에 네네. 종로 한복판에 있는 A급 모텔 가도 3만 원. 그것도 시간 제한도 없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난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대요. 예. 근데 씨발 논산 네. 존나 시골이잖아. 예, 누가 가냐고. 아, 거기 15만 원 6시간에. 아,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죠. 야, 모텔이면 청소, 아니, 모텔이면 청소라도 해주지. 여기는 펜션이잖아. 어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간 다음에 안 빨았을 겁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예. 이 맛에 헬조선 사는 거죠. 이때 벌어 먹어야죠. 서로 물고 뜯고 할퀴고 즐기는 맛보고 씹는 대조선이에요. 아, 보통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예. 그런 미덕은 있었어요. 없는 네. 사람들끼리나마 좀 보듬켜 앉는 그런 미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 사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오래 살고 보면 누군들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일단 내가 잘 살고 볼 일이지. 맞아. 당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 각하께서는 이 와중에 또 일본에서는 G7 회의가 열렸죠? 예. 이 와중에 우리 각하께서는 우간다로 가셨습니다. 아, 우간다. 우간다. 소가 앞으로 쫙 가고 있으면 우간다죠. 우간다. 차가 계속 우회전만 하면 뭔지 알아? 예, 몰라요. 우간다. 미안하다 이 개새끼. 예. 아무튼 야, 근데 네. 너 우간다라는 나라 있잖아. 예. 지리 시간 말고 그 뭐 어디 뭐 말장난 할 때 말고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있냐? 우간다라는 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무슨 국익 관계가 있는 나라냐고. 아,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 예. 이런 나라가 또 비슷한 게 있죠. 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대 얻어맞는 나라. 칠레. 아, 칠레 사람들은 저기 뭐야? 공항에 왜 가는지 알아? 몰라요. 페루. 죄송합니다. 그 페루에는 자주 가는 브라질 사람이 있어요. 뭔데? 펠레. 분명히 우리는 웃고 있는데 아, 시발이라고 욕하시는 그 2만 명의 청취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헬조선 네. 맛이다. 네, 이 맛에 거죠. 또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수 없으시죠? 예. 공개 방송에 오셔서 절 때리세요. 예. 네. 아무튼 아 맞다. 아까 그 얘기했나? 아 넘어가자. 자, 우리 각각께서는 이 불행한 사건에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냐? 없거든. 예. 우간다 가셨어. 우간다에서 뭐 하셨는지 알아? 몰라요? 태권도 공연. 아, 태권도 공연? K컬처라 그래가지고 우간다 국민들 놓고 예. 그 비보이들 있지? 예, 예. 비보이들하고 막 태권도 공연 뭐 이런 거 같이 보고 계셨대. 아니 비보이들을 왜 보여줘요 거기서? 아니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민족 무술이야 씨발. 나는 카포에라로 무슨 임진왜란한테 일본군 장수를 몇 명의 목을 뺐어? 아니면 뭐 무슨 윈드밀러 무슨 휘린들 돌았어. 이게 국민 무술이야 뭐야. 아니 비보잉은 예. 맨날 나 우리나라에서 취급도 안 해주는 걸. 아니 비보잉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가서 아니죠.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비보잉 팀이 뭐 세계대회 나가서 몇 번 우승했다 하더만. 아니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리고 언제부터 비보잉이 K컬처였어. 그게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게 우리나라 문화야 예. 비보잉이. 어. 아무튼 그걸 하시러 가셨어요 우간다에. 예, 예. 그래서 우간다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비보잉 예. 공연하고 태권도 공연해서 와 박수 치고 계셨어요. 그렇게 안 했죠. 아라비 나빌리야, 아라비 나빌리야, 아라비야. 이렇게 했겠죠. 한국 사람이 했다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아무튼 놀랍습니다. 또 각각 계셨으면 또 계신 대로 걱정이에요. 예. 아니 불이 켜져 있는데 칼을 피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답니까? 뭐 이딴 소리 했을지도 모르잖아. 아하. 아무튼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 뭐야 경찰청장이라는 새끼가 나와서 또 이랬어요. 아, 강남역 살인사건은 증오로 비롯된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 아... 우리나라에 증오 범죄는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네가 개인적인 생각을 나와서 얘기를 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 저기 뭐야 지조파 사건 몰라? 1993년 지조파 사건이요? 지존파 사건. 예, 발음도 똑바로 해요. 지존파 사건. 아, 지조파는 저기 그거잖아. BBK 애들 아니에요. 아, 그렇지. 예, 말 조심하세요. 아, 조심해야지. 아무튼 지존파 범죄가 1993년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증오 범죄예요. 예. 경찰청장이라는 새끼가 이것도 몰라. 어떡할 거야. 아무튼 참 2주에 대한민국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2주에 뒤치기 가겠습니다. 슝. 예. 이제 뒤치기 짧습니다. 네. 다행히 저번 방송은 욕을 안 참고 반응이 좋았어요. 예. 팟빵에서 그 거의 없다 최고님께서 무려 저희에게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10,000원 수수료 얼마 때문에 얼마 되죠? 아, 수수료 없어요. 없어? 10,000원 그냥 10,000원 우리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 그 박수. 그거 어떻게 받아요? 몰라 나도 근데. 아 근데 이거 어떻게든 찾아야지. 예. 이거 팟빵에서 또 얘네들이 이거 다 먹는다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서 요거 빡강 두 달치 성인용 기저귀 사서 채우고 예. 남는 건 뉴욕에 있는 껄림 요도에 넣을 그 비둘기 모이사라고 네. 미국으로 보내겠습니다. 너무 거금을 보내주셨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거의 없다 팬들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빡가랑 팬들 뭐 하는 거예요? 아, 빡가랑 팬들은 일단 마이너스 통장이라 돈을 쏠 수가 없어요. 횡령 아니면 못 쏩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팟빵에 글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다 댓글 달아드렸고요. 예. 클럽에 글 남겨주신 아브라섹스님, 붉은수염님, 사리님, 키튼76님, 맥주왕님, 고칠러님, 십탱스님, 만내보증어님, 딴지총수님, 니켈구리님, 떼미션님, 디케이라니스터님, 팔아야 한다고 해주신 아가씨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58회 이어폰 당첨됐다고 헛소리 해준 섹스라는 애도 있는데 예. 글 남겨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알코올 도수 잘못 얘기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예. 여러분 저희가 원고를 직접 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예. 텐데 없다님이 안 껄림이, 썼죠. 껄림이 썼죠. 껄림이 써서 보내주시는 거를 저희가 너무 요즘에 그 쪽대본 예, 받아가지고 예. 아, 이 양반 요즘 바빠요. 급하게 논의하고. 받았었죠 저희가. 무슨 팩트 확인에 이걸 못했습니다. 팩트체크 크로스체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왜 구매 인증이 없냐라면서 구매 인증해주신 떼미션님께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리고요. 네. 다른 한 분은 0.1% 가 10분의 1이 아니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지적해 주신 예. 니켈 구리님께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로미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두 분께서는 클럽 게시판에 기억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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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 대기로 아 씨발 아 왜 내가 아이들 이따위로 만들었지? 예. 네 기억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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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 대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가 족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팟빵에서 거의 없다 최고님이 나는 이어폰 필요 없다 다른 분 종에서 줘라라고 하셨는데 아 이분 돈도 보내주시고 아령이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어폰은 던일 1mm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일 1mm님도 귀찮으시겠지만 딴지라디오 클럽 게시판 오셔가지고 기억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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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 대게 쪽지로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주의 뒤치기 여기까지입니다. 슝. 빡가능의 도전 정치 브리핑. 아하 이거 빡가능이 정치를 예. 할 때마다 뭔가 불안하죠? 좀 불안합니다. 예, 오늘 처음 도전하는 처음 진행되는 정치 브리핑이에요. 여러 번 실패하고 나서 처음 도전하는 실패를 그렇죠? 삭제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가옥거리는 원래 예. 팩트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듣는 방송입니다. 자 유명하신 분이죠. 차기 대권 후보로 불리시는 이 방기문 씨. 방기문 씨.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활력 있게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분 유엔 사무총장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자꾸 대한민국에서 움직여? 몰라요. 각하의 레임덕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가요? 아니면 우레탄 바카스를 한잔 처먹으신 건지 에너지가 넘쳐요. 바카스 들어있는 건 타우린이죠? 예 우레탄 아닌가요? 우레탄 아니고 어쨌거나 예 방구를 힘차게 아주 끼고 있어요. 요즘 방구 좀 끼고 돌아다니신다고요? 예, 방기문 씨가 5월 28일 5.16 군사 쿠데타의 주요 기자 인생이 쫑난 필을 느끼고 계시는 이 김종 필 씨를 만났어요. 너 이름 개그하려고 이 앞에 이거 넣은 거야? 그 잘못했다. 자민련 총재인데요. 그렇죠. 예, 자민련 이 뜻인가요? 지를 맘대로 휘두르기 위한 민주주의 학살 연대의 약자인가요? 아니 같이 민주주의 학살했던 영웅 호세카는 실제로 자신을 마음대로 휘둘리다가 휘둘리기 직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그냥 그런 느낌만 가지고 계신 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름들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왜 독재를 찬양하던 놈들이 단체를 만들 때는 전부 자유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공화가 들어가 있던가. 아니 공화와 자유는 독재 찬양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야 그럼 이건 뭐 반어법인가요? 반어법이죠. 이게 다 대한민국 유머 감각입니다. 아니면 그냥 각하처럼 지금 하늘나라 계신 그 생식기만 까맣게 지옥불에 불타오 계신 아버님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그냥 새누리 한자로 하면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버리면 얼마나 깔끔하고 솔직해. 이게 다 조선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타고나게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사실 원래 이 새누리는 우리 각하께서 지으신 예. 거잖아요. 우리 각하는 맞아요. 또 유머 감각이라기보다는 강직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진 씨의 신천지를 기르기 위한 것도 있겠죠. 죠. 예. 아까 몰라요. 미처리해라. 아 몰라요. 그래서 원래 군사깡 배당, 독재당 이런 이렇게 좋다. 불러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또 다른 이름을 쓴단 말이야. 아무튼 아니 이런 거는 마치 빡가능 이름을 캔디 예. 이렇게 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빡가능의 이름을 킹, 아니면 뭐 엠파이어, 뭐 이런 걸 지은 거 아닌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예. 그렇죠. 아니면 업다님의 이름을 스몰 헤드 예? 막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닌가요? 소드 이렇게 소드 전혀 이 반어법이죠. 예, 아무튼 이 김종필 씨를 만났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추측을 해봅니다. 과연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소설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보죠. 빵기문 씨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요 대통령이 철하고 싶은데요. 새누리에 갈지 국민의당에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충청도부터 먹어불고 결정하려고요. 요즘 김정필 씨 감도 떨어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한기훈 씨가 약간 히키코모리기가 있나봐요. 예. 그리고 5월 29일에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에서 열린 UN NGO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친닭 인사 핵심 인물들을 만났어요. 고건, 노신영, 이현재, 한승수 전 총리 등 전직 총리들도 줄줄이 강냉이 털듯이 만났고요. 야. 충북 출신 신경식 헌정회장. 어허. 이 헌정회장이 뭐 하는 덴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헌정회장? 예예 찾아봤는데 이 전직 국회의원들끼리 모인 사립집단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신경식 헌정회장이 어떤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헌정에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아 이게 다 조선 사람들 유머 감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유머 감각 헌정이면은 헌정인데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거잖아.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반어법이 아닐까. 아무튼 이분도 만나셨고요. 대단한데.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과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등과 만찬을 가졌어요. 김대중 씨는 유명하신 분이죠. 밤의 대통령. DJ. 그리고 이 김대중 씨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그 내부자들에 보면 이분을 모델로 한 거다라는 추측을 해요. 아, 그렇죠. 추측을 합니다. 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에요.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잡기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추로 잔튀기기. 예, 예, 예. 이분의 기술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일 뿐이에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엿새 동안 굉장히 바쁘게 마치 장윤정이 이 시민 행사 뛰듯이 전국 방방곳곳을 아주 보람차게 댕겼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 정치 이 행보들은 정치 분야 헤드라인을 꽉 채우게 장식을 했습니다. 뉴스의 중심이었어요. 맞아요. 다들 대선 나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보가 확대 해석됐다. 방한 목적은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죄다 정치인들만 만나는 무슨 정치적 행보가 무관해. 그러면 이분이 과연 어떤 워딩을 했는지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그런 그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거나 또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추측들을 하시고 이제 보도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또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 예.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 건가 똑같죠. 뽕 전과 육 범에 니들코 뽕지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상인물이에요. 이분이 콜롬비아 분이야. 근데 이분이 숟가락에 뽕을 10mg 올려놓고 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이 숟가락에 약을 녹여 그 다음에 중류수를 숟가락에 살짝 부은 다음에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살살 쳐 그 다음에 30cc 주사기를 그걸 빨아들여 그 다음에 노란색 고무줄로 자신의 왼팔을 묶고 오른손 주사기로 딱 잡고 꽂으려는 찰나에 지나가는 조검사가 어이 뽕지만 회장님 어이 뽕은 좀 삼가시는 게 어떨까요? 시국도 시국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뽕지만이야가 나 뽕 맞을라 주사기 든 거 아니야 찢어진 정맥 주사빠를로 꼬멜라 같은 거야 이 새끼야 이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이미 마약을 숟가락에 넣고 녹여서 다 주사기로 빨았으면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꼬기절 말리니까 꽂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주사빠를로 정맥 꼬멜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 확대해석하지 말라
이런 발언과 똑같다. 지가 행보를 보여놓고 그대로 보조했는데 확세해서 가지 말라. 근데 이 빵기문 씨가 대한민국에서 이미지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으신 분이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창중이처럼 궁둥짝을 만져, 학봉이처럼 누구로 성폭행해, 아니면 희태처럼 찌찌뽕을 해, 아니면 원조각하처럼 수백 명을 버스킹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외교관에다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서현이 제일 이미지가 좋아요. 이미지가 좀 깔끔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이 위인전에 이분까지 있어요. 아, 위인전이 있어? 예. 아니 이 2메가바이트도 위인전에 아직 못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 보는 관점이란 게 대한민국의 대가리 한 것보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엔의 대가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이 원래 위인들은 그 어릴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김씨습이 옛날에 그 세종대왕 앞에 가가지고 그 기저귀 갖고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시소리야 그거. 아, 기저귀를 이렇게 하사했는데 그걸 다 들고 가지 못하니까 기저귀에 실을 빼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갔다, 그런 얘기처럼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그 젊었을 때 이 빵기문 씨가 우리나라 위대한 장군 하나 있죠. 전대갈 장군, 전땅크 장군께서 친히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엄청난 비밀 지령을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이분에게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007 같은 거네. 아, 그렇죠. 시크릿 에이전트네, 시크릿 에이전트. 마치 제임스 본드가 양화대교 아래서 본드 불듯이 몰래 해야 되는 아주 비밀 임무예요. 근데 왜 제임스 본드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본드를 불고 가냐, 이 새끼야. 아, 이런 지정을 내렸어요. 미국의 망명한 김대중이 이놈 뭐 하는지 내게 알려. 근데 이때 이 빵기문 씨가 외무부 소속이긴 했는데, 맞아요. 신분은 연수생이었어요. 근데 연수생 신분으로 김대중 씨의 동향을 보고를 하는. 이런 첩자질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KGB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CIA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감시한다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입니다. 높죠. 안 걸려야 되거든. 클로킹해야 돼. 거의 뭐 투명인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이 새끼가 집에서 하루에 딸을 몇 번 치는지, 야동은 서양 걸 보는지 동양 걸 보는지, 아니면 야동 중에서 취향이 뭔지, 컴샷인지 페이셜 컴인지, 아니면 뭐 애널섹스, 이거 아니지. 그리고 휴지는 엠보싱인지 크리넥스인지, 그렇지. 아니면 갱지 쓰는지, 그렇지. 현재 타임이 왔을 때 야동을 삭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알려. 이게 그렇죠. 막 옆에서 막 보고 적어야 된다. 이게 또 애국 충정이야.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지령을 내리지 못해요. 맞아요. 전대갈 씨가 굉장히 믿을만한 분이야. 앵간하면 이런 거 안 시키죠. 안 시키잖아. 이게 정보 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CIA들도 이 요원들 포섭할 때는 다 알아보고 뒷조사 끝내고 포섭을 합니다. 맞습니다. 몇 년간 지켜보고 제가 요원으로서 자질이 있다, 애국심 투철하다, 이거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가 씨가 다른 건 다 개판이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좋았어. 맞아, 용인술. 맞아. 그래서 이 전대가 씨 아래 있는 분들 절대로 배신 안 하잖아. 배신 안 하잖아. 노태우 봐봐. 맞아. 엄청난 분입니다. 전대가 씨를 보면 참 우린 처맥에 놓으면 언젠가 보답한다라는. 이 전대갈도 감화시키는 위인이 아닐 수 없는 게 바로 빵기문 씨예요. 이야, 놀랍네요. 근데 이 빵기문 씨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볼까? 영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기자들이 딴지랑 비슷한가 봐요. 월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출장 나갈 때 비행기에서 맨날 이코노미스트 석밖에 안 탄다고 해가지고. 이코노미밖에 안 타서. 이코노미밖에 안 타서 이코노미스트라 불리는데. 아,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빵기문 씨를. 사우스 코리아스 빵기문. His outgoing success. Is viewed as the dullest and among the worst. 여기 보면 dullest란 뜻이 있어요. Dullest. 이게 덜이 없다. 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딘. 우둔한, 우중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허. 그리고 다음 문장인 and among the worst. 이게 뭐냐?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사실 앵간히 잘하는 거 가지고 베스트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워스트다. 웬만큼 잘하면 그냥 굿. 자, 이런다. 근데 이게 또 이 반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뭔데? 미국에 또 잡지가 하나 있어요. Foreigner, Foreign Affairs. 한국말로 지적하면 외국인들끼리의 정사? 아무튼 그 뜻인가요? 와, 진짜 다른 나라 이 언론사들은 딴지일보만 이렇게 이름을 막 짓는 줄 알았는데 역시 유머 감각의 나라가 유럽이에요. 이 위트의 나라 이름을 그냥 막 지어요. 이 Foreign Affairs에서 방기문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뭐라고? Invisible Secretary General. 투명 인간 총장. 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봐. 옛날에
장난 아니야. 예. 그 옛날에 그 김대중 씨 뒤따고 그러니까! 다닐 때부터 이때부터 투명 인간이었잖아. 지금도 이분이 어떤 특정한 지령에 의해서 은신술 아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안 보이게. 아, 엄청난 재능이죠. 아. 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영어를 제가 해석 읽지 못해가지고 한글로 갖고 왔어요. 아. 반 총장과 유엔은 시리아 내 대학살에서 완전히 무능, 영어로 totally ineffective 했으며 이것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라고 적었어요. 아, 존나 욕먹은 거예요 진짜. 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이 유엔에서 자기의 존재를 지웠어요. 완전 지워버렸어. 이건 초인적인 능력이야. 진짜 투명인간급이다 이거. 완전 클로킹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은 못 줄 망정.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나라의 배는 침몰시켰던 이 사람들에게 다음에 필요한 리더는 무엇일까? 무존재. 아, 무존재.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심지어 이름도 중용. 이름도 방귀야. 방귀. 더 이상 사악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나라는 더 침몰합니다. 아. 미래에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방귀문이다. 아하. 아, 제가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로 우리 가까이 뒤를 이을 수 있는 뒤를 이어야 해요. 심지어 이분이 되면 예. 우리 각하가 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예.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다. 야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각이 나왔다. 오. 이런 소리 들을 예. 수도 있겠어요. 아 이분 지도력 정말 전세가 알아주는 지도력이다. 야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단체 있으면서 예, 제일 없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다크 템플러야. 야, 이런 역설적인 인물이 있나 그래? 거의 CIA급이에요. KGB급입니다. 지금 놀랍네.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상이다. 방기문. 사실 제임스 본드는 세상 모두가 그게 예. 본명을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임스 본드. 예. 하지만 방기문 씨가 뭐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했는지도 몰라. 한 일도 근데 지금 뭐 하나도 모르겠어. 6일 동안 무슨 얘기 한지는 모르는데. 아, 이건 다 알고 있어. 대선 나갈 거라는 거는. 아, 이 시대적 부름에 응하고자 자기의 주특기인 클로킹 기술을 이 다음 리더가 필요한 자질로 여기고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놀랍네. 이분에게 저는 모두 베팅하겠습니다. 심지어 성함도 방기문이잖아. 예. 방귀라는 게 원래 그래 기체잖아. 그 영어로는 벤이야 벤. 영어로 벤이라고요. 전 세계가 반대하는 벤 시켰던 지도자입니다. 야, 놀랍네.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지도자예요. 이런 인물이 말이죠. 단지 그냥 유엔 총장이라는 직함 하나 때문에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예. 워너비가 됐습니까? 네네. 좀 잘 알아보고 사람을 좋아해서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이 이미지 정치 우리 이미 신물나게 당했잖아요. 예. 응? 아니 내 논조랑 다르잖아요. 난 찬양해줬는데 왜 그럴까? 아, 나 찬양하려 그래. 아, 그래요? 이미지 정치 우리한테 정말 적합한 적합하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 정치 잘하고 자기들 귀찮게 하고 세금 받아가지고 복지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군림하는 거 안 좋아해. 그 존재만 그렇지. 하는데 아무것도 그렇지. 안 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이미지 정치 우리 저기 그 저 뭐야 MB 각하께서는 예. 뭐 셀러리맨의 신화 성공 신화 예. 이미지 오로지 이미지 예. 아 제가 경제 통입니다 막 이지랄 해갖고 예. 예. 왠지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예. 이미지 이미지 요거 하나로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우리 그 각하도 보세요. 독재자의 딸 이미지 그렇지 옛날 어르신의 향수 이미지 요거 갖다 먹은 거예요. 아. 이 실로 우리 차기 지도자로서 이미지였으면 망합니다. 적합한 이미지. 재능이다. 야, 유엔 속의 클로킹 이미지. 야, 이제 글로벌이지 않는 인비지블 이미지. 놀랍네요. 예. 아, 방기문 씨. 저희가 앞으로 행보 주목하겠습니다. 예, 이미지를 파일을 열었는데 데이터가 0이야. 아무튼 그 놀라운 운신술에 예. 박수 한번 보내 드립니다. 아.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 드리겠습니다.